네, 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예제를 통해 가지고 무효전력과 전압 그리고 역률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은 무효전력에 대한 것을 조금 우리가 좀 알아보자 해 가지고 시작된 거죠. 그래서 무효전력의 역할은 뭐냐? 자, 무효전력의 역할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무효전력의 역할은 무효전력의 역할은 자, 무효전력의 역할은 유효전력 전달을 매개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유효전력 전달을 매개한다. 즉, 그래서 이제 요게 이해가 안 될 때는 모터를 생각해 보면 된다. 모터를 생각을 해 보면 모터가 이게 돌아갈 때는 반드시 얘가 돌아가는 이 토크잖아요. 회전자가 돌아가는 이 토크잖아요. 이 토크를 내게 하는 그 에너지죠. 그 에너지는 반드시 그 유효한 전력이 유효전력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유효전력이 기계적인 토크로 토크 에너지 즉 기계 에너지로 이제 변환되는 거죠. 이게 따지고 보면 유효와 유효죠. 얘도 유효고 얘도 유효죠. 유효가 유효로 넘어오는데 뭐냐면 그냥 넘어오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지 넘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 궁극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면 자기장이 만들어야 돼요. 자기장이 없으면 우리 전동기 뭘로 돌아가는지 우리 아직 전동기를 배우지는 않지만 전동기 무슨 힘으로 돌아가요? 결론만 말씀해 무슨 힘으로 이 토크라는 게 무슨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그 전자기학식 요건 배웠죠. 자기장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만들어져요? 포스가 만들어지죠. 자기력이 뭐냐면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됐죠. 결국 이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없이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죠. 얘가 토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얘가 없이는 자기장이란 요소가 없이는 뭐냐면 전동기기는 뭐냐면 유효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즉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 무효전력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못 찾았다 그러면 아무 데서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하의 유의미한 부하, 전력계통이 바라보는 유의미한 부하는 뭐냐면 모터다. 모터가 전 전기 에너지의 50% 이상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전력계통은 개에 의해서 뭐냐면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걔가 꺼지면 뭐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걔가 돌아가 있는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하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효전력이 정말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의에서는 표현하지 않았던 이 역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하는 뭐냐면 무효전력을 뭐 한다고요? 무효전력을 필요로 한다. 자, 근데 이 자기장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이 코일이죠. 예, 코일의 전류를 흘려야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결국은 본질적으로 이 코일, 지금 R을 씻어냐면 L에 의한 녀석이죠. L에 의한 녀석이 본질적인 거죠. 사실 우리 전력계통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C도 되지 않으면 맞아요. C도 맞는데 주가 뭐란 이야기야? 주가? 우리 전력계통에서 9%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거의 전부인 게 뭐냐면 무효전력은 L이 소모하는 거예요. L이. 커패시터 뱅크 따로 뭐 그걸 특수 용도로 있겠죠. 근데 그런 게 뭐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커패시터 뱅크는 어떤 사실 용도로 쓰이냐면 무효전력의 공급자. 걔는 뭐냐면 소모자가 아니라 어떤 입장으로 쓴다고요? C는 소모자가 아니라 무효전력을 갖다 공급하는 자로. 그래서 얘는 뭐냐면 무효전력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뭐냐면 무효전력의 공급자로서의 그 개념으로 우리 전력계통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L이 뭐예요? L이 이 무효전력을 사용하는 자, 소모하는 자로서, 소모자로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얘가 되는 거고 소모자가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전기 외에도 그러면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공급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결론은 답을 말해버리면 누구예요? C예요, C. C가 그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무효전력이 무슨 무효전력이에요? 자기장을 만드는 무효전력. 즉, 이게 지상의 무효전력이야. 지상의 무효전력이야. 그래서 우리는 무효전력 말하지만은 사실은 앞에 이 말을 빼고 말하지만
다 뭐라는 거예요? 무효전력. 무효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무슨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 지상의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C는 자기가 뭐냐면 소비자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진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비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자고, 얘를 불러주자고요? 예, 조상설비로 넘어오면, 예, 무효전력, 너를 갖다 불러줄 때는 무효전력 관점에서 불러줄 때 얘를 조상설비라고 불러주잖아요. 그죠? 조상설비라고 불러주면서 너는 무효전력 공급장치야. 이렇게 뭐라. 무효전력 공급장치라고 불러요. 공급. 즉, 공급자, 제너레이터란 이야기야, 제너레이터.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준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걔가 주로 얘의 그 필요한 지상의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받았을 때는, C가 이 전력을 갖다 받았을 때는 뭐예요? 받았을 때는, 부하 입장에서 받았을 때는 진상이지만, 진상 무효전력이지만, 소모할 때는 진상 무효전력을 소모하지만, 자, 부하를 바라보면 뭐예요? 부하를 바라보면, 이게 위상이 180도 돌아가잖아요. 무슨 무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공급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기가 공급자가 되면, 자기는 지상의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얘를 갖다가 항상 부하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급자가 아니라,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부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냐면, 진상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너무나 우리한테 더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부하 측면에서, 제가 소비하는 입장에서, 무효전력 소비하는 입장에서 말한 거. 근데 뭐냐면, 여기서는 전력계통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냐면, 그 말이 맞지만, 본질적으로 맞지만, 우리 전력계통 관점에서는 걔가 부하인 경우가 아니라, 걔는 뭐 어떤 관점으로 이제 쓰이게 된다고요? 공급자 관점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주로 뭐냐면, 누가 소모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 지상의 무효전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그 상태가 대부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부터 저녁, 이제 새벽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씨가 넘쳐나긴 하죠. 새벽으로 넘어오면. 왜? 얘네들이 이제 사라지니까. 얘네들이 사라지니까. 왜냐면 돼지 정정량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씨 진상 무효전력 소모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무효전력이 넘쳐난다고 표현해요. 무효전력, 새벽에 뭐예요? 무효전력이 넘쳐난다고. C가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진상 무효전력 소비량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효전력이 너무 많이 넘쳐난다고. 그럼 어떤 무효전력이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C가 공급자 입장으로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L이 다 죽어버리니까, L이 다 꺼버리니까, 모탈 다 꺼버리니까 뭐냐면, 만까지 됐던 게 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효전력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압이 많이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이거는 전기하는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전기하는 사람들이 전력계통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보편적이냐. 우리 시각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우리가 읽는 책들이 다 읽힌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걸 못 잡았다면, 아 그렇구나라고 빨리 잡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효전력,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무효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물론 발전기 전력계통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잘 원활하게 잘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무효전력을 적절한 양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효전력이 있어야지만이, 즉 그 자기장이 있어야지만이 모터가 힘을 낼 수가 있다. 없으면 아예 힘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기하학적, 아니 뭐냐면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그런지 알아라 그렇게 말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자기장은 결국 힘을 만들, 자기력을 만들잖아요. 자기력을 만드는데 자기장이 없으면 어떻게 자기력을 만들어요? 못 만들잖아요. 사실 그 자기력이 결국 회전력인 토크를 만드는데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 알겠고, 그래서 유효하게 이제 얘는 이제 그 무효전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유효한 의미에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꼭 이제 꼭 헷갈리는 게 그게 유효전력 갖고 무효전력 갖고 또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럼 얘도 그럼 유효하게 사용됐네요. 그렇죠. 의미 있게 사용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효전력이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효한 거 아니냐? 유효한 거 맞죠. 엄밀히 말하면 유효한 거 맞죠. 유효전력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무효전력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임피던스 말할 때도 R과 X가 있는데 둘 다 전류를 제한한다 했잖아요. 근데 R과 X가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전력, 뭐냐면 그 전력계통을 받은 다음에 발전기로부터 받은 다음에 뭐냐면 다 사서 소모해버리고 다시
되돌려주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유해가 사용하고 그게 끝. 그걸로 뭐냐, 되돌려주지. 에너지 변환이 끝나버린 거야. 에너지 변환돼서 뭐냐면 그 일로 쓰여버린 거야, 그냥. 근데 요것은 뭐냐면 자기장을 만들어서 썼으나 뭐냐면 다시 에너지 개념으로 다시 그런 소모 대상이 아니니까 다시 되돌려줄 수 있었다. 그게 개념이 좀 다른 거야, 사실은. 근데 그러면은 아니, 줬다가 되돌려줬으니까 안 만들어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 만들어도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잘못하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주고 받았으면 어차피 0이니까 그럼 안 줘도 되네. 애시당초부터 안 주면 이게 이렇게 생각해서 안 주면 여기서 모토가 자기장이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되돌려 받더라도 만들어야 돼. 이게 주고받고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고받고는.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부터서 이야기가 돼야 무효전력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타워에다가 물을 채워야 되는데, 타워에다가 물을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사다리가 있어요. 네, 사다리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물을 채우는 게, 여기 다 물 채우면 10만원 준다 해요. 예. 그게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면 10만원 받는 게 유효한 거잖아요. 일했는데 돈 못 받으면 그게 무효한 거잖아요. 했는데 못 받으면. 근데 보세요. 사람이, 그러면 내가 여기다 물을 채우는 게 여기다 채우는 게 유효한 일인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물이 있어. 근데 내가 이 양동에다가 여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게 여기가 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붓고 내려오면 물이 차. 그럼 유효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지지 혼자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서 유효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만약 그냥 오르락 내리락만 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이 행위가 있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이 유효한 것들을 갖다가 이걸 실어가지고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우리가 좀 감을 그렇게 잡고 가시란 이야기도, 아, 애시당초 왔다 갔다 하는 행위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니죠. 이게, 이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력계통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다시 되돌려 받더라도, 주고받고를 해줘야 된다는, 그 행위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의미론적으로는 유효전력을 전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게 뭐냐면, 그러면 무효전력이, 그러면, 달라고, 부하가, 그러면, 뭐 이게 이만큼 달라고 했을 거 아니야? 나 100바를 줘. 근데, 못 줬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서, 100바를 달라는데, 뭐 전력계통에서 못 줬어. 지금, 달라고 하는데,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문제가 생기죠. 전력계통에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부하운전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부하운전이 안 되니까 꼭 부하는 뭐냐면 달라고 하는 그 양을 받아야 돼. 무조건. 유효도 받아야 돼. 왜냐면 유효도 당연히 받아야 돼. 유효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뭐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무효도. 이 부하가 순저항 부하가 아닌 이상. 이 부하가 순저항 부하가 아닌 이상 뭐도 같이 받아야 일이 된다고요? 예, 유효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면서 이제 전력계통을 바라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무효전력,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나면 그 무효전력을, 이 무효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하는 방법론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냐면 전력계통에서 공급을 할 거냐, 이 무효전력을. 아니면 또는 뭐냐면 내가 직접 뭘 달아서요?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그냥 콘덴서를 합시다. 여기서는 전력용 콘덴서, 그러니까 콘덴서를 달아갖고 내가 직접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통해서 직접, 발전기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전력계통, 내가 아닌, 한전에서, 공급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런데, 발전기에서 생산해가지고, 이 무효전력을 생산해가지고 이쪽에다 보내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뭐가 불합리했냐. 당연히, 이 전류는 두 가지가 있을 거야. 하나는 유효분 전류가 있을 거고, 유효분 전류 이 부분이죠. 또 무효분 전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이죠. 이, 여기까지 둘 다를 만들어서 싣고 오다 보니까 뭐냐면 일이 너무 커지더라. 이게 너무 커지니까 뭐냐면 얘를 거쳐와야 되잖아요. 큰 얘를 거쳐와야 되냐. 짧은, 이게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당연히 얘가 크니까, 얘랑 곱해지면 뭐가 돼요? 여기가 그러면 전압 강하.
여기 가장 큰 문제로 전압강하가 매우 크게 나타나겠죠. 얘도 큰데다가 얘마저 커지니까. 그죠? 전압강하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전압 손실이라고 했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말을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무효전력 손실이라고 해요. 당연히 여기 있는 L을 거쳐와야 되겠다. L을 거쳐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장은 여기서 이 L이 엄청나게 크죠. 그죠? 선로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씩 되니까. 여기서 이거는 못 써먹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모터에서는 이 자기장은 유효하게, 그 관점에서 유효하게 써먹는 자기장인데 얘는 지금 무효하게 써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짜 못 써먹는 거죠. 그냥 이 자기장은 그냥 방해만 할 뿐이죠. 방해자로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손실을 갖다 무효전력 손실이라고 그래. 자기장을 만드는데 소모가 됐지만 뭐냐면 이 자기장은 우리가 의도하에서만, 물론 이 중간중간에 걔는 유효한 거예요. 예, 그 사실은 저기 변압기, 예, 변압기에서 자석을 만드는 거. 그거는 뭐냐면 예, 유효하게 에너지를 넘길 때쓴 거죠. 그죠? 그 외에 이제 선로에서 발생하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손실인 거죠. 사실은. 미리 말하면. 그리고 뭐가 나요? 무효전력 손실 당연히 커지죠. 여기서 다 공급하다 보니까 이게 클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 전류가 크니까 저기 여기는 또 R도 있죠. R도 있으니까 뭐 여기서 열이 나겠죠. 아이저거 말은 열이 나겠죠. 이건 전력 손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말하는 전력 손실은 유효전력 손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열이 나는 거죠. 유효전력 손실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은 여기서 무효전력을 이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이게 무거운 전류를 여기까지 싣고 진짜 그 무거운 짐을 싣고 이먼 거리를 달려오는 거지. 한마디로 말 느낌 그대로 말하면은 그거는 매우 안 좋은 것이다. 그리고 뭐냐면 전압가가 커져가지고 이쪽 전압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 이 전압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난감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전압을 갖다가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기가 전압강이 커져버리니까 전압강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요걸 잡기 위해서는 그러려면은 뭐냐면 이쪽 전압을 올려야겠죠. 이쪽 전압을 올려야 이 전압강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니까 그거는 이제 좀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여기다 실을 달아버리면 여기서 실을 달아버리니까 여기서 직접 공급해 버리면 문제가 아주 간편하죠. 그래서 이 방법을 주로 이제 선택하도록 고객한테 이제 그 옵셔널하게 제공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전기요금 경감이라고 하는 그 옵션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해결 방법적으로는 부하 측에서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왜? 발전기는 유효전력에 대해서 그 전용 제너레이터가 맞기 때문에 유효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부하 측에서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발전기한테 맡기더라도.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매년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세워서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발전소를 어떻게 계속 지어갈 거냐, 그거는 논의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효전력은 뭐냐면, 부하들에서 또 한전도 이제 변전소에서 이제 대량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이제 한계가 있죠. 그래서 부하의 고객하고 뭐냐면 한전하고 이제 분담해서 무효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같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근데 이런 개념이 이제 있긴 있는데 아직도 조금 뭔가 좀 불분명하게 내가 이제 느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약간 고정관념들이 좀 있거든요. 뭐 역률은 이런 것이다, 부하 역률은 이런 것이다, 아니면 진짜 역률 개선되면 부하 쪽으로 들어간 전류가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왜 선로전 기술사님이 그러는데 선로 전류가 주는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게 오랫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소시키기에는 조금 다소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예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 예제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나 풀어줌으로써 야금야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갈 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뭐이 시간이 뭐그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 고민할 시간에 비하면 이 시간이 짧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고생하고 만든 거예요.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계산도 해보고 여러분, 왜냐하면 값을 만들 때 그냥 너무 이상한 값을 만들면 좀 재미없으니까
좀 현실하고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정도로 값을 맞추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예제를 보면서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그 개념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도 예전부터서 했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개념은 알겠어. 잡았는데 그 개념을 확신하고 싶은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적절한 예제를 만들어 봐. 여러분들이 예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맞는지를 갖다가 한번 계산과 그 개념과 이제 이걸 맞춰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 굉장히 재밌죠. 재밌죠. 그러니까 그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방법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이런 방법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방법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요런 예제를 만들어 봤어요. 뭐좀 쉽죠? 예, 쉬우면서도 확이니까, 내가 뭐냐, 내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자, 모터가 있어요. 모터, 보안은 당연히 모터로 해야 조금 더 현실적이죠. 그래서, 내 전압은 너무 높은 것 같으니까, 저압, 내 보안, 어차피 개념은 다 들어간 거니까, 전격 전압이 220V이고, 1kW 정도, 전격 출력이 이제 1kW 정도, 그 다음에 전격일 때 역률이 0.75 정도 되는, 역률은 조금, 지금 무효전력 이슈를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률이 조금 안 좋은 모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제를 만들 때의 어떤 관점이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이 명판에 이런 정도, 이게 기본 사양이니까 이런 기본 사양만 있으면 얘의 그 내부를 다 들여다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얘는 지금, 지금 이 정도, 이 정보만 있으면, 이 정보만 있으면 얘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얼마만큼 소비한가. 이때 부하 관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유효전력을 지금 뭐냐면 공급이 필요하고 무효전력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그 정보는, 이 정보는 뭐냐면 누가 또 담고 있냐면 얘가 담고 있죠. 전류가, 전류에 담고 있다 하겠죠. 이 전류, 얘 들어가는 게 전류죠. 전류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유효분 전류도 포함되어 있고, 무효분 전류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다 전압만 곱하면 그게 이제 유효전력이고, 무효전력이니까. 결국, 이거죠. 이 정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회로를, 이제 우리 계산한다는 것은 회로를 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모델링이 되어야 되냐면 결국 임피던스로 모델링이 되어야 맞겠죠. 아니, 회로를 풀려면 임피던스, 결국은 회로를 풀려면 오메 법칙 같은 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오메 법칙을 쓰려면 당연히 얘는 임피던스로 모델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먼저 한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필요로 한 양이 뭐 이런 거라니까, 요 정도 양이라니까. 1kW 정도로 유효전력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전격으로 882바르 정도, 바르 정도의 무효전력 필요로 하는 부하라는 이야기죠. 얘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PQ 부하죠. 한마디로 PQ 부하인데 1kW를 필요로 하고, 유효전력으로는, 유효분으로는 1kW가 필요로 하고, 무효분으로는 882바르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필요로. 항상 이게 말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 이게 꼭좀 이렇게 좀 챙기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요걸 받으면 얘는 뭐냐면 잘 돌아가겠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조건을 갖추려면, 자, 그런 조건을 갖추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하고 이제 가져가야 될게 뭐냐면, 아까 어떤 임피던스가 주어지잖아요. 부하는 임피던스로 아까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임피던스로 표현이 될 텐데, 뭐 105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전격전압이 200V예요. 그러면 여기 200V. 예, 여기 200V. 그러면 당연히 얘가 100옴짜리면 얘가 전격전압 200V라고 밝혔으면 전류를 얼마를 원한다는 거예요? 1A를 원한다는 거예요. 1A. 아니요, 1A인가요? 2A인가요? 예, 2A. 2A를 원한다. 2A. 결국은 이게 핵심인데, 이 안에 뭐 있어요? 내가 공급받고자 뭐예요? 유효분, 무효전력이, 무효전력, 유효전력이 다 담고 있으면 2A를 공급받으면 얘는 돼. 2A를 공급받으면 돼. 2A를. 그러려면 반드시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전압, 전류보다는 전압을 더 먼저 써주잖아요. 물론 전류도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안 써주는 경우가 더 많죠. 이건 써줘요. 전격진압을 써주죠. 나한테 200V만 걸어주면 나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왜? 나는 이미 105mm라는 건 정해져 있는데 나한테 200V만 걸어주면 나는 무조건 이 오메 법칙에서 2A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알아서 자동으로, 오토매틱하게. 결국 2A가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피상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건더 뭐예요? 피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먼저 딱
우리가 전류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전류를 알아야 되겠지만, 더 먼저 봐야 될 팩터가 뭐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전력계통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전압이죠. 뭐라고요? 전압. 모선, 전압, 이게 부하에 걸어져 있는 그 전압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관점은, 실질적인 관점은 뭐냐면 요 전압이죠, 요 전압. 전압에 대한 모니터링이죠. 역을 넣었을 때, 여기가 220볼트니까 여기가 진짜 220볼트에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전압이 걸릴 거냐. 이런 관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저스트 200일 수는 없죠, 항상. 220일 수는 없죠. 전격인데 딱 정확하게. 우리가 가정에서든 어디든 220을 쓴다고 하지만 지금 찍어보면 220볼트 나올 거 아니죠. 221볼트일 수도 있고, 219볼트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근데 부하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그 범위 내, 우리가 말하는 뭐냐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최저 범위하고 최고 범위 그 내에서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부하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하 모선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210볼트에서부터 230볼트 요 사이는 운전해야 돼. 그러면 이그 전동기는 결국에는 원하는 전류의 근처에 온다는 게, 원하는 PRQ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원하는 PRQ를 받을, 물론 딱그 양이는 아니겠지만 내가 적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는 그 P와 Q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즉그 전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전압.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가식적으로 보는 요게 뭐냐면 관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 모선의 전압. 이게 즉 부하가 걸릴 그 모선의 전압이 뭐냐면 부하가 동작하는데 그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를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무효전력 제어죠. 무효전력 제어.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무효전력 제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왜 해야 되냐? 이유도 딱 나오죠. 왜 전압을 관리해야 되냐?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무효전류가 지금 전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근데 그걸 계산해 가면서 쭉쭉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하를 늘려보자는 거예요. 또 투입해 보자는 거예요. 또 이게 일부러 이제 부하를 계속 늘려보는 거예요. 붕괴 부하가 증가되면 당연히 이 부하전류가 증가가 되겠죠. 예, 부하전류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가가 아까보다는, 그 전보다는 요 하나만 투입돼서 운전할 때보다는 당연히 부하전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뭣도 늘어요? 예, 전압가도 늘겠죠. 그러면 여기 전압이 또 떨어지겠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는데 이 범위 내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죠? 또 그리고 뭐 있다 하면 한번더 투입해 보는 것도, 부하를 더 증가시켜 보죠. 그러면 또 부하전류가 더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면 전압강은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전압은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전압이 떨어지면서 그냥 같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얼마나 덜 받게 되는지, 못 받게 되는지, 그 상황까지도 같이 쭉다 모니터링을. 근데 주 관심은 이거야. 전압이 이제 어느 가품이 있을 때 이제 갔는데, 한 우리가 이제 얘를 잡아보자. 한 210볼트.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부하를 늘려갈 거니까 전압이 쭉 떨어질 거예요. 그죠? 210볼트를 갖다가 이제 하회하면 뭐냐면 무효전력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무효전력 제어. 무효전력 제어를 해준다는 건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직접 공급할 거냐, 무효전력을. 아니면 뭐냐면 한전에서 뭐냐면 공급하게 할 거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크게 이제 보는 거죠. 두 가지 방법. 한전에서 공급하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직접 공급할 거냐.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 설비를 하나 미리 한번 갖춰놔봤어요. 여기다, 이게 전력용 콘덴서죠, 그죠? 예, 전력용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전력용 콘덴서를 갖다가 여기다 배치를 했고, 또 뭐냐면 양을 갖다가 조금 더뭐좀 많이 투입하고, 양을 갖다 조절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2개 만들어 하나만 투입하고, 또 이제 부족하면 하나 더 투입해서 양을 좀 늘려보려고. 예, 그런 관점에서 뭐냐면 2개를 모델링에 넣어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발전소에 있으니까, 한전에서는 이제 이 발전소에서 지금 여기들은 없으니까 발전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효전력 공급할 장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발전기에서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겠고, 근데 무효전력 이걸 떨어지면요, 무효전력이 이제 부족한 상태죠. 이게 부족한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이걸로 공부하는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도 이제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이 예제를 그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 제가 준비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매스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스캐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계산기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죠. 매스캐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배워놓으면 유익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사소한 계산도 많이 하고요. 뭐 계산기처럼 계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고장 계산할 때도 이 매스케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보호계정기 그 정전곡선 작성할 때도 이 매스케드를 씁니다. 이게 매스케드가 써보면 써볼수록 매력적이고, 뭐냐면, 안 쓰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엑셀 같은 걸로 했는데 엑셀 너무 힘들어. 복사수 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잘 쓰는 편은 아닌데, 써보니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 제가 이제 뭐 컨설팅 할 때도 고장 계산 같은 거, 모델링 할 때도 뭐 PS 그래드 같은 걸로 제가 하기도 하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튜닝할 때 이거 많이 쓰거든요. 이걸로 그 모델링 해가지고, 물론 트랜지언트한 파형을 얻을 때는 뭐 PS-CAD나 상당히 그런 거 EMTDC나 뭐 그런 것들이 좋은데, 사실 뭐 굳이 이제 그 트랜지언트한 파형이 필요 없을 때는 굳이 그 RMS 값만 필요할 때는 그냥 이걸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왕이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됐으니까 제가 결과가 이렇습니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랑 같이 계산해가면서, 매스케드 한번 써가면서 계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킬로와트. 네, 킬로와트. 이거는 이제 10의 3승. 예, 단위에 대한 정의를 해주겠습니다. 킬로와트는 뭐 10의 3승이죠. 킬로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 나온 단위가 이제 여기 정도 나오니까. 자, P. 이제 모터의 사용이다. 모터를 한번 뒤져보죠. 모터를 뒤져보면 P는 1kW짜리라는 거죠. P가 1kW짜리고요. 그 다음에 전격전압은 얼마짜리냐면 220V라고. 예, 220. 이거는 기본 단위가 V니까 그냥 220만 치면 V죠. 자, 그 다음에 역률. 아니, QC 볼까요? QC는 여기가 0.75 KVA 이렇게죠. KVA 여기서 이제 보통 그 용량, 이게 QC, 이게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죠. 원래는 뭐냐면 KVAR 바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정확히 맞죠. 왜냐면 무효전력이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아. 이게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용량을 표시할 때 바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그냥 뭐냐면 KVA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 그런 거는 그렇게 상식적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아, 이거 바르라고 안 써줬다고 틀렸다. 그게 아니고 다 아니까 그냥 KVA로 써줍니다. 원래는 바르가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PF. 예, 역률이죠, 역률. 역률인데 여기 0.75를 뒀죠. 0.75를 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세타를 계산할 수가 있죠, 세타. 우리 세타가 필요하니까 미리 계산해요. 여기에 역률이 있으면 세타를 계산했죠.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S가 되고 PQ 이렇게 되죠. 이렇게 PQ가 되고, 이렇게 세타. 예, 세타. 여기 P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Q를 알 수가 있죠. 여기만 있으면, 역률만 있으면 Q를 바로, 이 세타만 알면 돼요. 왜냐면 탄젠트 세타가, P분의 Q죠.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것은, 예, P의 탄젠트 세타, 요렇게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세타를 알면, 예, 세타를 바로 계산해 놓으면 Q 값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역률이니까, 역률은 코사인 세타잖아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 0.75라고 했으니까, 세타를 뭐 미리 계산해 놓으면, 아크 코사인 0.75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그 세타를 갖다 미리 계산해 놓은 꼴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타가 아니지. 이거는 베타잖아. 세타는 아크 코사인이죠. 아크 코사인, PF는 0.75가 들어갔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0.723, 여기서는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은. 예, 보통 계산기들은 기본 세팅은 다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Q는 이렇게 또 Q를 바로 계산해서 Q는 어떻게 된다고? Q는 P의 탄젠트, 예, 세타라고 했죠. 아까 세타를 미리 구했죠. 예, 세타. 세타, 예, 그리스 문자체 보면 세타가 있어요. 뭐 제가 단축키를 몰라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럼 PQ에 대한 정보는, 부하가 오는 PQ에 대한 정보는 다 구해졌죠. 그래서 S는, 예, 복소전력이죠. S는, 예, P 플러스 Q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고박이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안 먹히면 뭐냐면 아이, 제이 대신 여기는 아이를 넣었거든요. 그러면 안 먹히면 고박이 표시치고 이라이 있습니다. 이라이 치면 네, 먹혀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복소전력인데 이제 복소전력이죠. 피, Q 여기서 다 이미 잡혔기 때문에 이게 복소전력이잖아요. 그죠? 이 복소전력인데 여기서 이제 복소전력이 구했습니까? 결론은 뭐다안 거야. 근데 뭐냐면 여기서 이제 회로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려면 얘를 갖다가 임피던스로까지 바꿔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임피던스까지 바꿔놓으려고 그러면은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전압은 있으니까 전류를 먼저 구해놓으면 좋겠죠. 전류도. 그러면 이제 전류를 구하려고 그러면, 전류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자, 보세요. 전류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저 우리가 복소전력이죠. 복소전력. 요거 예, 개념 아직 안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좀 잡고 가세요. 복소전력. 복소전력 S라고 쓰죠. X는 당연히 P 플러스 JQ가 되겠죠. 전압전류가 당연히 페이지어 물리라니까 복소수잖아요. 근데 복소수를 V하고 I를 곱하면 또 여전히 복소수죠. 그러니까 전력 자체가 뭐로 나오냐면 복소전력으로 나와요. 이렇게. P하고 Q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결론은 이거죠. S는 뭐냐면 V 페이지하고 I 페이지가 곱해진 거죠. 곱해진 건데 이게 뭐냐면 결국 P 플러스 JQ로 이렇게 복소전력으로 나온다면 그래서 실수부가 유효전력이 되고 허수부가 무효전력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연상에 이제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 그래서 뭐냐면 여기다 항상 뭐를 해줘야 되냐면 전류에다가 컨주게이션을 해줘야 돼. 컨주게이션을 해줘야 이제 뭐냐면 정확하게 이게 나와.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 이게 되잖아. VI의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J의 뭐라고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었잖아요. 그죠? VI의 사인 세타. 요게 되는 거거든. 요게 되는 거거든. 요게 P잖아요. 요게 P잖아요. 이게 Q고. 근데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V가 여기 있고, I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V가 알파도, 알파 원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I가 지상이 일반적인 거니까, 알파 2도라고 합시다. 이게 위상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이게 알파 1이고, 이게 알파 2라고 봐요. 이게 잘못되죠. 1, 2, 이렇게. 2, 이렇게. 이렇게 보면, 1이고, 2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다 그냥 이거 컨주게이션 없는 상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VI 곱해 보면 어떻게 돼요? V의 알파 1 곱하기 I의 알파 2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VI의 이게 곱셈은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알파에 제가 1 플러스 2 이게 플러스가 돼 버리잖아. 플러스가 되면 결국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 쓰면 VI의 코사인이 되죠. 이게 앞에가 코사인이 되고, 알파 1 플러스 알파 2가 되고, 플러스 J의 VI의 사인의 알파 1 플러스 알파 2. 이렇게 되잖아. 근데 요게 뭐가 되냐면, 여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이건 알아야겠잖아. 이게 뭐가 된다 그랬어? 위상 차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이게 상차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되려면 여기 해야 돼. 여기.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되려면 여기가 돼야 돼. 근데 알파 1 플러스 알파 2는 위상차가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요걸 더했으니까 절대 요게 안 나오죠. 요게 되려면 뭐가 되냐면 알파 1 빼기 알파 2가 돼야 세타가 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수학적으로 뭐냐면 에러가 나니까 여기다가 뭐를 해주냐면 여기다가 뭘 해주냐면 여기다가 컨주게이션을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 그러면 뭐가 돼요? 한쪽이 이 컨주게이션이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 a 플러스 jb라면 복소 형태에서 a 마이너스 jb가 되는 거고 극작 형식이라면 a의 세타라면 뭐냐면 컨주게이션이 a의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해주면 돼. 연산당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 여기만.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거 아니야. 여기가 다 마이너스가 될거 아니야. 여기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세타 되죠. 위상차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붙여준다. i에다가 컨주게이션을 붙여준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여기서는 끝낼 거예요. 그 대신 요거는 아셔야 돼. 어떤 데는 뭐냐면 V에다가도 컨주게이션 취하는 경우도 있던데 I 말고 V에다가도 컨주게이션 취해갖고도 계산하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산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갖다 못 잡아요. 왜냐하면 그걸 갖다가
그 안에서 막 우리가 숲 안에 들어가 보면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막 열심히 계산하는 것보다 개념을 막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무효전력, 그러면 무슨 무효전력이라고 그랬어요? 진상 무효전력이라고 그랬어요. 지상 무효전력에서. 왜냐하면 부하가 대장이니까, 부하가 고객이 대장이니까, 부하가 달라가는 무효전력이 뭐예요? 우리 전력계통. 딴거 생각하면 우리는 전기할 사람들이 딴 전계로 보면서 전자공학과 선생님들이 뭐 조그만 전자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고민을, 그거 아니죠. 우리는 전력계통을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계통에서 무효전력은 뭐냐고요. 그렇게 바라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관점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본 책들은 다그 중심으로 쓰여 있어. 근데 전기공학도를 위한 책을 써놨는데 그런 중심으로 안 써놨다 그러면은 그 책이 잘못된 책이야. 왜? 그 사람은 전기공학도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봐야 될 책이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모터들이 주로 우리가, 즉 뭐냐면 지상 무효전력을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해석의 관점은 뭐냐면 지상이야, 지상. 그래서 우리가 PQ도를 그릴 때도, PQ도를 그릴 때도 여기가 EQ가, 이 플러스 쪽이 뭐냐면, 이쪽이 뭐냐면 이게 지상 무효전력이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려지지. 부하는 이렇게 쓴다고 하지. PQ. 왜? 우리가 사용하는 무효전력이 지상 무효전력이냐, 플러스에 그려지겠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했던 거야. 이미 지상이 뭐냐, 우리의 기준이었던 거야. 해석의 항상 기준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가끔 보면, 뒤집어진 경우가 있다겠죠.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겠죠. 이렇게. 경우 언제만 그래요? 요거 해석할 때는. 예, 진상용 콘덴서, 예, 역률계산 콘덴서 할 때만 막 뒤집어 쓰잖아. 근데 안 뒤집어도 돼. 근데 왜 이건 뒤집었냐? QC가 이렇게 가잖아. 여러분 봐보세요. QC 이렇게 해석하냐. 그러면 QC가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이 플러스 방향이 뭘 하냐고, 이렇게 해석했다는 이야기는. QC가 뭐냐면, 그런 것이지. 이쪽이 진상을 기준으로 잡았구나. 왜냐면, 나가 뭐냐면, 콘덴서 잡고, 뭐냐면, 보상하는 거를 갖다 그 관점을 그 기준으로 보고 싶으니까, 그때만 잠깐 뭘로 바꾸는 거, 플러스 위치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진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가 지상이었으니까, 이 지상이 아래로 빼기로 가버리죠. 그게 일반적으로 싫으니까 뭐냐면 항상 지상이 이렇게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죠. 일반적인 부하 상황이면. 그죠? 그래서 I에다가 컨지규레이션을 취한 게 결과가 뭐냐면 지상 기준으로 표현된 거예요. 플러스가 지상 기준으로 표현된 거고, 자, 다음 V에다가 컨지규레이션 내렸을 때는 뭐냐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플러스 쪽이 진상이 기준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해석이 막 반대로 되잖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해석이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헷갈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콘덴서 할 때는 또 뒤집어야 되나?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콘덴서 할 때도 이렇게. 콘덴서 할 때도 이렇게 그려. 여기다 그려. 여기다. 왜냐면, 여기가 지상 기준으로 그려. 그럼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부하는 지상 부하를 쓰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콘덴서 할때 이렇게 QC를 이렇게 하면 되지. 꼭 이렇게 제맛인가요? 이렇게도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도. 이쪽이 진상 방향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뒤집는 경우가 없어요. 뒤집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뒤집어요? 나만 헷갈리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특별한, 이런 걸 여러분 안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항상 어디다가 때리라고요? 컨주게이션을 전류에다 때리는 게 기본이다. 왜?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진상, 아니, 지상 중심의 해석이란 이야기죠. 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S를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까지, 얘 임피던스까지 확보를 하려면 전압은 있으니까 전류까지 구하면 된다. 근데 여기 이게 있으니까 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V의 I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전류 계산하고. 근데 그 대신 여기가 컨주게이션이라겠죠? 이 결과물은 컨주게이션이라겠어요. 그러니까 I 컨주게이션은 이렇게 하면 되죠. S분의 V.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컨주게이션이 있으니까 여기다 컨주게이션을 밀어버리면 얘가 사라지겠죠. 그죠? 컨주게이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 별로 의미가 없죠. 어차피 220이니까 여기 0도로 잡은 거니까. 여기서 뭐 내가 내부 사양을 알아보는데 여기다가 뭐 이상을 줄 필요는 뭐 있어요. 그냥 가장 편한 그 위치에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그러면 계산을 해봅니다. i. 자, i. 자, 봅시다. i. 자, i를 계산. i는 자, S. 근데 S인데 S에다 컨주게이션을 줘야죠. S에다 컨주게이션을 주는데 S를 치고 나서 따옴표가 있어.
예, 따옴표를 치면 돼. 두개 따옴표 따닥 치면 돼.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뭘 해주면 돼. V. 예, V는 예, 실수부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예. 그러니까 매스케드 보면 쇼커트, 예, 쇼커트 그러니까 단축키들, 단축키들 그 구글에 치면 뭘 치면 단축키들 이게 있는지 나와요. 이게 이제 컨주게이션 표시죠. 컨주게이션 표시는 자판에서 보면 요거 있잖아요. 따옴표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생긴 자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요 자판 여기 요걸 눌러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요걸 누르려면 시프트를 눌러요. 시프트 누르고 여기 누르면 되겠죠. 근데 S를 쳐놓은 다음에 요걸 딱 누르면 네, 이게 돼. 네, 어쨌든 자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전류 구해서 전류 구했으니까 바로 임피던스 구할 수 있죠. 임피던스는 전압에서 전류를 나눠 버리면 되잖아요. 자 임피던스 로드 1이다 갑시다. 영어 자 V에서 I를 나누면 되지. 이게 임피던스잖아요. 이 임피던스. 부하 임피던스. 그러니까 아 지금 현재 그이 부하는 이런 임피던스 수준이니까 저항은 요거고 X죠. 이게 무효전력 소비 대상이고 이게 이제 회로적으로 보면 이게 R이고 L이 되는 거죠. 이게 L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얘를 그요 스펙 요 스펙만 가지고 모든 걸 갖다 모든 정보를 다 캐낸 거죠. 아, 너 전류 이만큼 들어가고, 지금 전류 이만큼 소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효전력 이만큼 필요하고, 무효전력 이만큼 소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너를, 등가적으로 RL로 모델링 한다면, 정확히, 등가적으로 RL로 모델링 한다면, 너는 이거다. 회로적으로 본다면. 이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해가 있어야지, 만약에 이제 회로를 갖다 이렇게 구성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성시키면, 얘는 230V고 전압 강화도 계산하면,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I 라인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전압 강하를 계산할 수 있고, 전압 강하에서 이걸 빼면 V 로드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차분히 이제 쭉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임피던스인데, 여기를 한 개를 한 걸부터 시작할 건데, 그 다음에 두개 투입하고 또세개 투입하고 이렇게 할 건데, 얘들이 똑같은 스펙을 지금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뭐냐면 얘 임피던스는 다 이걸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개 투입되면 이거의 2분의 1로 줄어들 거고, 이 전체 임피던스는. 또세 개가 투입되면 3분의 1로 줄어들 거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수를 N이라고 쓸게요. N. 개수. 부하 투입된 개수를 N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Z에 로드라고 쓸게요. 로드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전체 그이 부하 임피던스를 말하려고 그래. 그러면 Z에 로드 1. 한개 있을 때 로드 한개 여기 요놈 있을 때 나누기 N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두 개를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다 2로 바꿔주면 되고 세 개를 사용하고 싶으면 세 개로 이제 부하를 늘려갈 때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것도 좀 미리 좀 해놔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콘덴서죠. 콘덴서도 똑같이 임피던스로 표현해야 뭐냐면 나중에 이걸 갖다가 회로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니까 정보는 이거밖에 없죠. 전격진압 220에다가 뭐 전격용량이 0.75kVA니까 XC로 나타낼 수 있게 XC로 나타낼 수 있게 XC는 마이너스 V의 자승 V의 자승에다가 곱하기 1i 이렇게 치고요. 1i 치고 그 다음에 여기가 QC 이렇게 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때렸던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여기가 QC라고 하는 것이 V의 자승에 XC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XC하고 QC하고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죠? XC하고 QC하고 바꿔치기 한 건데 이 결과물이 이게 XC는 마이너스 JXC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마이너스 JXC라서 여기도 마이너스 해주고, 예, I를 해준 거죠. 그죠? 예. 요런 거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잘못되면 에러가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J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J가 돼야 되니까 요 부분을 반영해줘서 마이너스 I를 해줬다. 예, 그것만. 그것이 예, 여기서 아는 건데. 근데 여기도 뭐냐면 두 대가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K라고 해서 여기는 N을 앞에서 써먹었으니까 두 대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콘덴서 투입 안 하는 상태에서 할 거예요. 근데 안한 상태를 할 건데 어쨌든 처음에 1이라고 하나 써놔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의 토탈 여기 토탈은 이제 이거 이 이게 이 값이란 말이 토탈은 요놈 XC의 나누기 K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래. 똑같이 위에처럼
병렬이니까 두 개면 2분의 1로 줄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별 볼일 없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투입을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뭐냐면 1이라고 하면 한 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스위치가 둘다 열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보고 싶어, 처음에는. 그리고 나중에 투입했을 때 어떤지 효과를 보고 싶어서 여기 갖다 처음엔 투입 안 하고. 근데 0이다 0을 써버리면, 여기다 0을 써버리면 0이 돼서 이게 무한대가 돼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냥 0을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0.0001로 할게요. 그러면 예, 에러는 안 나가는 게 이렇게 투입 안된 거랑 똑같죠.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게 워낙 값이 이렇게 돼서 투입 안된 거랑 다름없죠. 예, 저 전류가 거의 안 가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옴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투입할 때 이제 1이나 2로 이제 바꿀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쪽은 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들 하나씩 투입하냐에 따라서 뭐냐면 여기 개수를 바꿔 나가면 될 거고, 지금은 뭐냐면 요놈 하나만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 라인 임피던스, 여기다 표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X의 라인 임피던스. 라인 임피던스는 2의 I. 자, L라인 임피던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저항은 안 넣죠. 저항을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선로권은 X가 대부분이니까 이제 R을 여기서는 빼고, 무효전력 효과만 주로 이제 보려고 이제 했기 때문에 무효전력 손실 주로 이제 봐주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R이 없으니까 조금 감안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를 갖다 모델링해서 볼때 뭐냐면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방향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이, 여기를 갖다가 이제 그림을 좀 내릴까요? 내려서 이제 전압이 이제 소스 전압도 이제 알려줘야 되죠. 여기다 표기는 해놔야죠. VS는 이제 230볼트다. 230볼트. 기본 단위, 여기는 항상 전압은 볼트예요. 자, 그러면, 이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모든 임피던스, 이 임피던스도 알고, 이 임피던스도 정의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 두개 붙이면 되잖아요. 연결하면 여기 임피던스 정의됐고, 그러면 전압 아니까 뭐냐면 여기서 전류 계산할 수 있겠죠. 자, I 라인 전류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선로 전류죠. 선로 전류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선로 전류는 VS에서 나누기 X의 라인 플러스 Z의 로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Z의 로드 지금 한 개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한 개만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류 이제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크기만 한번 볼까요? 크기는 Shift의 돈 표시를 누르면 돼요. Shift 누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그 자판에 보면 이렇게 돈 표시된 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누르면 이게 나와요. 어쨌든 크기만 한번 보고 가고 싶어요. 자, 크기 Shift에 돈을 누르면 X 라인 이렇게 되죠. X의 라인이 아니죠. 지금, 전류를 봐야 되는데, 전류. 6A 정도. 그러니까, 선로 전류가 지금 6A 정도 지금 이렇게 흐르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선로 전류랑 여기가 지금 뭐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로드 전류랑 같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선로 전류 계산해서 요 전압강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전압강 얼마나 지금 드롭이 생기는지. 자, 전압강 드롭. 네,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좀 내려가면서 하면 좋겠죠. 여러분도 이제 이런 모델링 그림이 있으면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땡겨가면서 보면 좋겠죠. 자, V의 드롭은 DROP라고 합시다. 드롭은 전압강하, 여기서 생기겠죠. 전압강하는 당연히 I의 라인에다가 곱하기 X의 라인 이렇게 되겠네요. 라인 하면 요게 이제 볼티지 드랍이 되겠고, 그러면 이게 뭐 크기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돼서 V의 D 드롭 이렇게 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한그 전압강가 12볼트 정도, 12볼트 정도 지금 전압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전압강하고 이 전압하고 여기는 0도고 여기는 0도가 아니죠. 전압강, 그러니까 위상이 같지 않으니까 단순히 뭐냐면 230 빼기 12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이게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제 연산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편한 거죠. 그죠? 그러면 V, 그러면 이거 빼기, 이게 뭐예요? 이거 빼기 전압강 남은 게, 이게 남은 게 V 로드일까요? 이게 여기 최대 관심사입니다. V 로드가. 자, V 로드요. V 로드는,
VS에서 빼기, VS에서 빼기, 뭐냐면 V 드롭이죠. 이렇게 하면 이게 그 값이라는 얘기예요. 크기만 한번 볼까요? 크기로 보면 크기로 자 크기 크기만 한번 때려 보면 크기 V의 로드 이렇게 크기 때려 보면 221V 221V. 그러니까 요 전압이 여기 이 부하모선이잖아. 이 부하모선 전압이 221V. 아까 얘의 전격 전압이 220V니까 얘의 전격 전압이 220V니까 거의 뭐얘 부하에 걸린 이 전압이 220V면 이제 뭐냐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결과적으로 뭐냐면 얘가 원하는 그 수준의 에너지를 다 받겠네. 이렇게 그냥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뭐 그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제 한 번은 이게 어차피 이제 다른 부하도 넣어야 되니까 요 계산식은 이제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면 V 로드가 결정됐으니까 여기 I 로드는 물론 얘랑 같겠죠. 지금 상황은 I 라인이랑 같겠죠. 다른 흘러갈 전류대가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다음 상황을 위해서 미리 계산해. 아, 이것도 계산해. I 로드는 I 로드죠. I 로드는 V 로드에서 V로드. 즉, 부하전압에서 이제 실제 이제 자기의 임피던스로 나누는 거죠. 자기 로드 1번. 자기 임피던스 한개 있을 때, 여기 자기 자신만 있는, 자기 자신만. 이게 그걸 갖다 앞에서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결국 뭐 요거는 요놈이나 요놈이나 같아야 맞겠죠. 당연히. 지금 아직은 뭐, 지금 뭐냐면 분기가 된게 없으니까 이게 맞게 선로 전류나 지금 저 부하 전류나 지금 같아야 되겠죠. 뭐 크기 또 하나 또 때려놓고 I 로드 크기 한번 때려놓고 6.1 똑같죠. 뭐 당연히 같아야 돼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이제 투입 이제 더할때 이제 요 전류도 또 계속 봐줘야 되니까 지금 이거는 해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 부하 쪽으로 들어간 총 그러면 PQ 양이 얼마냐? PQ 양이 얼마냐? 그럼 여기서만 계산하면 되니까. 어차피 걸린 전압이 이거고 전류가 이게 들어가는 거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야. S 로드는 왜 부하가 실제 이제 그 부하로 들어간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긴 해. S 로드가 V의 로드 곱하기.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할 때? 컨주게이션으로 I의 로드. 컨주게이션은 뭐 하냐면 여기 시프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자, 이게야, 이거.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나왔냐면, 여기가 이제 결론은 결론이야. 어차피, 결국은 뭐 우리가 피크하고 있잖아요. 이 지금 부하가 원하는 피크를 지금 받았었냐? 아까 아니면 원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 1kW가 전격이고, 그 다음에 800 얼마가 나왔잖아. 아까 계산했잖아. 그 값이 거의 그대로 나오잖아요, 지금. 왜? 결론적으로 뭐가 거의 뭐에 가까우니까 요 전압이 로드 전압이 얼마에 가까우니까 전격 전압이 220에 가까우니까 지가 원하는 PRQ를 다 정확하게 부하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나 이 부하는 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겠죠. 너무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 이야기를 계속 결국은 피상적으로는 결국 예지만 피상적으로는 이 전압 관리가 결국은 그 관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하나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제 부하를 늘려보죠. 하나 더 얘를 더 투입해 보죠. 그러니까 얘가 하나 더 투입되면 당연히 선로 전류가 늘겠죠. 당연히 이쪽에서 6A, 이쪽에서 6A였으면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한 12A쯤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뭐 전압가가 늘겠으니까 이 전압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맞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를 갖다 한 개가 아니라 부하를 여기다 한개더 투입하니까 두 개로 막 여기를 갖다 두 개로 바꿔보면 되겠죠. 두 개로 바꿔보면 당연히 선로 전류 아까 6점 얼마인데 한 11A죠. 거의 약두배 정도로 늘었고요. 선로 전류는 두배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전압 강하도 더 많이 늘었죠. 크게 늘었죠.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얼마예요? 저기 전압이 213. 아까 220V를 가 약간 넘었네. 220V 근처에 있었는데 이게 213V로 한 7, 8V 정도 떨어졌죠. 더 7, 8V 정도 좀 떨어졌죠. 떨어지고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부하 운전하기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210볼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한선을 정했다고.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하에 공급될 뭐에 의해서 결정하면 돼요. 사실은 요거의 양의 PQ 양이 그게 적절하냐라는 그 기준 안에서 이 정도 받으면, 이 정도 양을 받으면 적절하게 동작할 거냐는 그 기준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사실은.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210으로 그냥 임의로 정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냥 뭐 그냥 괜찮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아까 그 유효전력은 1kW보단 좀 작아졌죠. 그죠? 얘도 무효전력도 공급량이 줄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무효전력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같이 뭣도 같이 동반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무효전력이 그 역할을 해주니까, 전달해준 역할을 하니까 그 양이 주니까 뭐냐면 유효전력도 얘도 얘가 원활하게 뭐냐면 못 받아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주는 거죠. 같이 주는 거죠. 얘가 줄어들으니까 얘도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무효전력이 줄면, 무효전력이 원하는 양을 못 받으면 유효도 같이 준다고 생각하면 돼. 왜? 개를 매개로 넘기는 거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근데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210볼트 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쳐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대를 더 투입해 보죠. 이렇게 여기다 하나 둘 세 개까지 투입을 해 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n 대신에 여기 두 개 대신에 여기다가 세 개를 넣으면 되죠. 세 개를 넣으면 이제 당연히 하겠지만, 이 부하전력, 이 선로전력 당연히 더 증가를 하게 되죠.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압강은 더 증가하고, 여기 떨어지겠죠. 자,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봅시다. 자, 선로전력 많이 늘었죠. 17A까지 늘었죠. 선로전력.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전압강화가 206V. 아니, 전압강화가 당연히 늘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이렇게 돼요. 자, 6볼트, 210볼트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봐보세요. PQ 많이 떨어졌죠. Q 당연히 원하는 양만이 못 받으니까 Q 예, 역시 예, 그렇게 되죠. 예, 많이 줄었죠. 1kW하고 많이 차이가 나게 되죠. 여기다가 뭐냐면 부하 더 늘게 되면은 이제 뭐 전압 더 떨어지고, 뭐냐면 잘못하다가는 얘네들은 뭐예요? 전부 다가 어떻게 돼요? 예, 이 모선에 물려있는 부하들은 뭐냐면 전부 다가 이탈이 되죠. 자기 스스로 멈추게 되네요. 자기 전격보다도 뭐 한 20% 이렇게 이제 로볼테이지 저압 어떤 UVR 같은 거 걸어서 뭐냐면 보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역할에 그 에너지를 못 내기 때문에 당연히 시원찮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정전력 부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원이란 전력을 뽑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류를 뭐 더 많이 당겨 가지고 이제 선로를 갖다 과열시키거나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겠죠. 그래서 뭐냐면 전압이 떨어지는 것이 이 부하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다. 자, 이런 상황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상황을 갖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뭐냐면 무슨 상황이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지금 무효전력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불러. 지금 뭐냐면 우리가 규정할 때는 이 양은 지금 부족한 양이다. 부족한 상태. 적절하게 무효전력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 전압이 떨어지는 거. 여기 부분에 모선에 전압이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뭐냐면 그 획일화된다는 얘기야. 피상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효전력이 부족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전압이 떨어진다. 누구의 전압이겠어요? 당연히 뭐 어디 보면 특정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모선이 어떤 모선이요? 부하 모선. 부하 모선의 전압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부하 운전이 안 되더라. 결국 가장 하기 싫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면 조금 부족할 때는 전압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지금은 조금 부족한 거죠. 그죠? 많이 부족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뭐 150V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운전이 안 되는 거 다 정지예요. 정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유효전력이 아무리 남아도라도, 무효전력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그 계통은 무의미한 게, 그 계통은 뭐냐, 죽은 계통이다. 일단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무효전력 부족한 상태를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해소할 거냐? 그럼 어떻게 이제 무효전력 공급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잖아. 근데 사실은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 제어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 약간 210이라는 리미트를 걸어놨다면 210을 아래로 하향하려고 하는 순간에 뭐냐면 무효출력 제어는 들어가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한전에서 해주는 방법이 있고 한전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먼저 한전에서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은 한전에서 지금 뭐냐면 다른 조상 설비가 지금 현재는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뭐 개통 모델링 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배제를 하고 한전 변전소에 가면 조상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패시터 뱅크, 예, 커패시터 뱅크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각 박스처럼 쌓아져 있는 거 보면 다 커패시터 뱅크예요. 그게 변압기보다 더 많은 데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발전기라고도 발전기도 무효전력 공급할 수 있는 지금 발전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할 수 있는 양은 일은 뭐냐면은 천압강하는 이미 결정됐잖아. 이만큼 드롭은 이미 나잖아요. 솔로전류 이미 결정됐고 이것만큼 이게 곱해진 게 천압강하는 이미 결정됐으니까 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얘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뭐냐면 얘를 올리는 거야. 이 전압을 올리는 거야. 즉 발전기 전압을 올려버리는 거야. 발전기 전압을 올려버리는 거야. 발전기 전압을 어찌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요렇게 여기서 원하는 전압이 여기가 210V라고 쳐요. 여기가 리미트, 로우 리미트가 요거라고 해요. 여기 요 범위라고 쳐요. 전압 유지 범위가 230V까지. 근데 여기가 230V잖아요. 원래 230V. 근데 전압 강화 생기게 쭉 떨어지잖아요. 계속 거리가 멀어져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까지 떨어졌단 이야기야. 지금 여기까지 여기가 뭐냐면 206V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여기 로우 바운더리를 예. 저압 한계치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 전압을 올려버리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죠.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전압강은 어차피 전압강 양은 똑같더라도 이렇게 올려버리면 되죠. 여기서 올려버리면 그렇죠. 그다음 더 올리면 예, 더 올리면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소스 전압을 좀 올려봅시다. 예, 소스 전압을 230인데 240으로 올려봅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양이 어떻게 바뀌어? 결론적으로 이 양이죠. 결론적으로 이 양인데, 이게 두 개 보면 돼. 전압하고 요 양하고 같이 보면 되겠죠. 자, 240으로 올려봅시다. 240으로 올리면, 아까 206V였던 게 얼마로 올랐어요? 여기 전압이 215V로 올랐죠. 215V로 올랐고, 그 다음에 부하는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무효전력 더 증가했고 그래서 유효전력도 같이 증가해서 정상적인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조금 더 나는 조금 더 계산시키고 있다 하시면 좀 더 올려야겠죠. 여기서 240이 아니라 250으로 이렇게 더 올려야겠죠. 자 이렇게 올리면 가장 거의 더 좋아졌죠. 더 아까 최적치 정격치랑 더 가까워져요. 223 약간 오버하긴 했지만 이게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 거죠. 어쨌든 뭐 그게 맞게끔 이게 우리가 연속적인 제어를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값에다 놓고 이제 맞춰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제어냐면 발전기 입장에서 뭐냐면 과여자 운전이에요. 과여자 운전 해가지고 과여자 운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효전력을 더 공급한 운전이에요. 예, 전력개통 쪽으로 자기가 봤을 땐 전력개통 쪽으로 사실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 부하죠. 예, 최종 목적지는 당연히 부하죠. 자, 그런데 뭐냐면 이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 여기서 무효전력을 만들었지만, 이 무효전력을 만들었지만 여기 다 지나와야 되냐? 무슨 손실이 크겠어요?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뭐냐면 이미 손실을 더 많이 경험하고 와. 더 많은 양을. 제가 손실치는 뒤에다, 표에다가 계산도 해놨으니까 더 많은 양의 손실치를 경험해야 돼.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이 선로 전 단자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가 뭐냐면 할 수는 있지만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발전기는 그 여력이 크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전격 용률을 0.9에 가깝게 0.9 이상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근래는 더 그래요. 무효전력 뭐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공급 여력이 막 크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 자체가 한전으로서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 왜? 우리 전압 강화도 크니까 만들었는데 손실이 엄마 여기서 손실 다 만들어 버릴 거 아니에요. 가기도 전에 대부분 이게 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 예, 그런 것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 물론 우리가 변전소에도 가지고는 있지만 SVC라든지 션트 캐패시터라든지 뭐 스테콤 그런 설비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패키 설비라고 부르지만 주로 뭐
그 관리용으로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팩츠 설비인데 팩츠 용도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예를 쓰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이제 우리가 한전이 해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고객 스스로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전력용 콘덴서죠. 아까 그 부족했던 이제 여기는 230으로 다시 돌려보죠. 230으로. 이 부족했던 약간 여기 상당히 한200 정도 부족하죠. 200 정도 부족했던 양을 갖다 네가 이제 이쪽에서 채우는 거죠. 이렇게 채우는 거죠. 이렇게 채우면 채워서 쓰게 되면 이제 뭐냐면 이게 더 효율적이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를 갖다가 경험시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직접 공급하다 보면 그렇죠. 손실을 갖다 경험시키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그냥 하게 고객한테 그냥 하라고 하겠어요. 강제 사항도 아니니까. 예, 전기요금의 혜택을 주면서. 예, 그러니까 뭘 어떤 그 레귤레이션 안에서요. 용률을 0.9 이상 유지하면 우리가 요금을 좀 깎아주겠다. 어차피 이제 우리는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돈의 문제로 예, 강요가 되는 거. 이게 하면 강요가 된 거죠. 어쩌면 돈더 내야 돼. 전기요금 더 내야 되니까. 콘덴서 다른 요금보다 돈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럼 결국 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그 무교 전력을 그 부하 측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거죠. 근데 그게 사실 전력계통 운영 측면에서 그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왜? 무교 전력은 필요한데 그 옆에서 공급을 해야 무교 전력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그게 더 효율적인 거죠. 효율적인 전압 관리가 돼요. 거기서 직접 전압 관리를 한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전압 제어가 되는 거죠. 거기 멀리에서 공급했다고 해서 여기에 전압 제어가 잘 됐다라고 그렇게 단연할 수 없어.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 전압 제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예, 거기 인근에서 바로 부하 근처에서 예, 무전력 공급하는 게 훨씬 좋다. 예, 그래서 이 쓰는 방법이, 어쨌든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란 이야기죠. 이 방법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투입해 본 거죠. 얘를 한 개만 먼저 투입해 보죠. 지금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것만 하나 투입해 보죠. 요건 그대로 놔두고요. 예, 요건 그대로 놔두고. 예, 여기 아까 0.0001 잡았죠. 그냥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한 개로 1로 바꿔보죠, 여기를. 자, 1로 바꿔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간 거죠.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얘는 그 자체로 얘가 이제 무효전력 공급원 장치, 즉 지상 무효전력 공급하는 장치로서 이제 얘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니까 실제 이제 이렇게 되더란 이야기죠. 여기가 아까 총 임피던스는 여기 있었죠. 여기 요 놈의 임피던스는 있었죠. 그 다음에 요 놈이 있었으면 요두 개가 병렬로 예, 이두 임피던스가 소위 말하면 요 임피던스하고 요 임피던스가 이제 병렬화 돼야 되는데 예, 병렬화 되는데 요 용산을 안 해놨네요. 연산을 그냥 따로따로 값만 가지고 있지. 이두 개가 지금 이 병렬로 연산된 그게 이제 여기에 전체 임피던스로 반영돼서 요 선로 임피던스를 더해가지고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임피던스, Z 토탈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Z 토탈 해가지고 1 나누기 Z의 로드 이렇게 플러스 1 나누기. 이거 아시죠? 우리가 병렬할 때 병렬 구하는 거 X의 토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여기 Z 토탈이, 여기가 Z 로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Z 토탈이 들어가야 되겠죠? Z 토탈이 들어가야지 되겠죠? 토탈. 자, 어차피 그전 해석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콘덴서까지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래서 한 개가 지금 개입이 되는 상황이죠. 한 개가 개입되는 상황이어서 보니까 아까 V로드가 얼마로 개선됐어요? 200, 한 6, 7볼트 정도 되는데 이게 됐고, 그 다음에 당연히 무전력도 700 얼마 있는데 이만큼 올라갔죠. 왜냐면 공급받은 거죠. 그만큼 무전력 얘를 통해서 공급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늘어나니까 같이 덩달아서 뭐가 올라가요? 유효전력도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돼요. 무효전력 이제 흡수량도 같이 늘어나주는 거죠. 이게 원하는 양만큼 이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때 양이 나는 조금 아직도 뭐 이번에는 211점 그러니까 210을 넘겼으니까 뭐 됐지 않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나는 조금 더 220에 가깝게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투입해 보죠. 하나 더 양을 더 투입하다 보면 당연히 무연료 공급량, 여기 이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요 양도 같이 늘어나겠죠. 예. 자, 하나 더 넣어볼게요. 얼마냐면 여기가 K는 2로 두 개를 넣어보죠. 세 개를 넣어볼 수도 있죠. 세 개를 넣어볼 수 있는데. 자, 더 넣었더니 얼마에 더 가까워졌어요? 요 전압이. 요 전압이 한 218V, 220에 더 가까워졌네요. 그러면서 이 양이 당연히 늘었고요. 여기서 공급받았으니까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유효전력 흡수량도 더 늘어났습니다. 점점 더 이제 정상적, 이게 더 최적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을, 결국은 이 값을 갖다가 얼마로 맞춰서 운영을 할 거냐라는 것을 딱 정해지면은, 그걸 갖다가 아주 깔끔하게, 그냥 그 제어의 목표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의 뭐, 이걸 갖다 무효전력을 지금 막 넣었잖아요. 무효전력을 넣을 때 제어의 목표치를, 제어의 목표치. 목표치를 역률에 둘 거냐. 아니면 이 여기 있는 전압에 둘 거냐 라는 것이죠. 사실은 운전자 관점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 전압이 기준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압. 이 전압이 왜냐면 이 역률이 0.9냐라는 것은 그 기준은 한전하고 전기요금 정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전기요금 정산 때문에 0.9라고 하는 조건은 한전하고 관계 때문에 중요한 거고 내 어떤 부하 입장에서는 역률이라는 그 값. 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우리가 알잖아요. 얘가 지금 더 투여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예요? 늘어날수록 뭐예요? 역률이 좋아지잖아요. 역률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당연히 그전한개 투입됐을 때보다는 한개 투입됐을 때보다는 지금은 두개 투입될 때 역률이 좋아져. 당연히. 그러면서 전압도 더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보상은 안 된다 했잖아요. 왜냐면 과전압으로 가니까. 그래서 뭐냐면 어차피 뭐냐면 뭘 봐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압을 봐도 역률을 안 보고 전압을 보고 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크리티컬하게 전기요금이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제어를 할때 뭐냐면 전압과 역률을 갖다가 같이 보는데 더 부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PT 장표로 왔습니다. PPT 장표로 와서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대 운전할 때 상황이죠. 세대 운전할 때 상황인데 이제 콘덴서를 지금 뭐냐면 전압이 떨어졌죠. 그때 부하 전압이 이제 210볼트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제 걱정이 되죠. 지금 현재 운전 상태는 선로 전류하고는 지금 한 41도 정도 이렇게 선로 전류하고는 이렇게 한 41도 정도 뒤져서 여기 뒤져서 흐르고 있는 건데 위상차가 이제 41도 정도 전류가 지금 뒤져서 흐르는 상태죠. 근데 이게 콘덴서가 투입이 되면 당연히 투입이 되면 콘덴서가 투입되면 전압이 올라갔죠. 예, 전압이 좀더 올라갔죠. 당연히 지금 전압이 올라가죠. 무효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선로전류가 줄니까 선로전류가 당연히 줄죠. 선로전류가 줄니까 전압가가 줄었죠. 그죠? 예, 전압가가 줄니까 당연히 이 전압이 올라가죠. 그죠? 얘가 줄은 결과로 전압가가 줄니까 당연히 얘가 줄죠. 그러면서 이 전류가 줄면서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줄어들죠. 이것도 줄어들면서 이 각도도 줄어들면서 얘가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들죠. 예, 위상각도 줄어들면서 여기 원래 이거 있는데 그러니까 즉 요거였는데 요걸로 줄어들죠. 당연히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률 개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역률 개선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 코사인만 씌우면 이게 역률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코사인 32.3도 때리면 나올 거 아니에요. 80몇도 나올 거예요. 0.8 얼마 나올 거예요. 역률이 0.7 얼마, 0.7 정도에서 0.8 얼마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같이 역률도 좋아지면서 같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전압도 같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제어의 기준치를 전압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역률을 기준으로 할까? 역률을 기준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다 이야기했죠. 왜요? 전기요금 때문에 0.9라고 하는 그거를 미치시키기 위한 그 기준량을 미치시키기 위한 거고 부하 입장에서는 이 전압이 더 중요하다. 이 전압을 최적화시키는 게 부하 입장에서 가장 안정한 운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조금 더 개선하고 싶어. 그래서 컨덴서를 하나 더 투입했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선로전류 줄죠. 왜냐하면 무효분 전류가 내가 직접 공급하다 보니까 당연히 줄으니까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서 전압 강하가 줄어들었으니까 전압은 또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냐면 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점점 크기는 좀 줄어들고 위상각도 좀 이렇게 위상차도 줄어드는 거죠. 얼마로? 이렇게 20.9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률은 더 좋아진 거예요. 여기다 코사인 세워서 한번 계산 한번 해서 계산기 돌려보면 0.9 얼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그 우리가 그런 거죠. 아, 이제 그 역률의 기본 조건을 맞춘 거죠. 예, 그리고 뭐냐면 전압도 뭐 220V에 가까운 거니까 뭐 이것은 뭐 멈추려면 멈출 수 있는 거. 내가 연속적으로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 나는 220까지 마치겠다. 그러면 220까지 연속적인 양으로 다다다닥 투입하면 되겠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아까 같은 예, 커피시터하고 스위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SVC 장치 같은 걸 써야 되겠죠. SVC 장치 같은 걸 써야지 뭐냐면 그 양을 연속적으로 제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좋죠. 왜냐하면 굉장히 뭐냐면 안정적인 값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딱 그 거의 거기 그 자리에서 계속 운전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뭐 작은 공장에서는 너무 비싸서 쓰기는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대형 공장에서는 SVC나 이제 추천하기는 스테콤 쓰는 걸 갖다 추천하죠. 자,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쭉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기서 한전 입장에서는 요거는 이제 무효전력 손실 같은 상황까지도 지금 다 표현을 해놨어요. 다 표현을 해놨으니까 요건 참조조정 보시고요. 이제 길어졌으니까 요거는 내가 설명을 안 할게요, 오늘은. 자, 우리가 역률 개선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한전 선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전 선로가 이렇게 있어요. 한전 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하를 받아 쓰죠. 이렇게 받아 쓰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하 전류야.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이게 선로 전류야. 근데 이게 역률이 안 좋아. 0.7 뭐 이렇게 5 이렇게 정도로 역률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 무효분, 안 좋은, 다는 것은 뭐냐, 무효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거야. 이게 나쁜 의미로 해석하면 돼. 이제, 이 보안은 무효전력도 많이 필요로 하는 설비다.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공급해야 되는 거, 그냥, 애시당초는. 얘가, 이게 한전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한전에 다 공급해야 되는데, 이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야. 한두 고객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양을 한전에서 감당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이 무효전력이라는 제어 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국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무효전력 설비를 가지고 보상하는 것이 좋은 아까 말하면 효율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전압에 대한 것도 이게 공급 전압이니까 이 전압에 대한 관리는 사실 한전이 하는 거예요. 한전의 규약은 공급 규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고객의 힘을 빌린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콘덴서를 달면 여기다 부하측에 단게 한전이 봤을 때 여기까지가 부하죠. 이렇게까지 부하죠. 얘만 부하가 되는 게 아니라 얘까지 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전류가 줄어드니까 이 전류에 뭐가 작으니까 이 전류에 무효분 전류가 작으니까 이게 예, 여기까지 부하라고 보니까 아 이건 부하 역률이 개선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얘가 부하야. 얘 부하 입장 진짜 부하는 얘인데 얘가 역률이 개선된 게 아니라 얘는 원하는 P와 Q를 받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전류가 바뀌면 안 되죠. C를 달았다고 해서 이 전류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데 착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드시 바꿔야 돼요. 부하로 들어간 전류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을 부하 역률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자, 부하 역률 개선은 누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한전 입장에서. 여기까지, 콘덴서 설치하면 여기까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하나에 퉁쳐갖고 보기 때문에, 아, 여기 무효분 전류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전압하고 요 전류하고 위상차를 보는 거야. 한전 입장에서 요걸 보는 거야. 요걸 보고 뭐냐면, 아, 역률이, 우리가 뭐냐면 무효전력 공급량이 얼마 안 되네? 예, 그러니까 정기요금 책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걸 책정한 걸 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당연히 동일한 무효전류과 유효전류가 왜냐하면 그 전류에 그 정보가 들어갔으니까 그게 바뀌면 안 되죠. 근데 커피시터가 이렇게 공급을 했으니까 자기가 공급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란 이야기야. 이해되시죠? 부하는 이제 그 역률이 개선됐다는 거 C까지 같이 퉁쳐가지고 부하로 본 거죠. 한전은 그렇게 보죠. 뭐 C가 설치됐는지 안 설치됐는지 한전은 모를 거 아니에요. 이 공급되는 이 전류만 볼 거 아니야. 이 전압하고 전류만 이게 비교해 보면 될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전류 보내는 주고 있는 여기 부하에 주고 있는 것 중에서 무효분은 얼마 안 되네. 뭘로 보고 역률만 보고. 아, 그럼 전기요금 경감해 줘야 되겠네. 뭐 이런 개념이죠. 뭐 이렇습니다. 자. 뭐 그래도 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좀 있다 그러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유효전력
그 다음편에 또 이어지는데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좀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